대한민국에 계신 보컬 싱어송라이터 여러분, 박효신의 야생화 보컬 체인이라는 K-POP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내용이 감성 사운드를 통해 오픈이 되었는데,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효신님의 야생화 생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감동적인 앨범 믹스 톤을 잡을 수 있는지가 완전 대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K-POP 유명 작곡가들도 이건 무조건 배운다 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미 미디를 잘하는데 박효신의 야생화 체인까지 배운다면 뮤지션으로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장이 단숨에 가능한데, 보컬 체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한국에서 보컬로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레슨으로 쓰고도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이해가 됐습니다. 음악을 시작했는데 음악을 그만둔다? 그럼 왜 저 가수는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농구선수인데 패스 연습만 죽어라 하고 골 넣는 연습을 안 하는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한 뮤지션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승주 프로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크러쉬 뷰티풀, 펀치 찬열 스테이 위드 미, 백현 너를 사랑하고 있어, 펀치 돈 포 미, 쓰는 곡마다 메가 히트곡을 만드는 성공한 뮤지션이 되었지만, 그는 바닐라 유니티라는 밴드의 보컬로 활동한 가수였습니다. 만약 그가 미디를 하지 않고 작사 작곡을 스스로 하지 않고 사운드만 듣는 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공한 뮤지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직은 프로듀서로서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고 가장 히트친 OST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크러쉬의 뷰티풀. 이 노래는 도깨비 드라마에 이승주 PD가 직접 부른 뷰티풀이 드라마에 크러쉬보다 먼저 공개가 되었고, 이승주 PD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겸손하게 쑥스러워하시지만 크러쉬보다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많은 시청자의 의견도 나왔다면, 가수로서도 아직까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곡의 사운드를 직접 만질 수 있는 보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8일 화요일 6시에 이승주 PD님께서 도깨비 드라마에 공개된 뷰티풀을 실시간 라이브로 다시 한번 노래 녹음을 하고 보컬 튠, 보컬 믹스까지 즉석에서 진행하는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다, 싱어송라이터인 보컬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하이 퀄리티 무료 특강이 될 것 같은데, 이 특강을 통해 보컬 여러분들이 뮤지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성 사운드는 한국의 에드시런, 밀리아일리시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만들기 위해 그 어디에도 없던 초호화 싱어송라이터 영재교육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